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픽은요, JW중해제약과 BHI, 트루엔, 한세실업, GS리테일 이렇게 5개 가져오셨고, 기동현 대표의 픽은 애경케미컬, 삼성SDI, 이렌텍, 대상, 신세계푸드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눈에 띄는 종목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관심이 생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가야 되겠죠. 이번에 길건우 대표님의 여섯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JW중해제약이고요. 네. 이번엔 먹는 게 아니라 놓는 겁니다. 네. 아, 이제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액 쪽에서는 제조, 판매하는 거는 국내 점유율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아마 작년 대비하면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치료제들 중에서 굉장히 성장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리바로라고 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도 거의 200% 성장했고요. 올해도 거의 한 10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햄브리라라고 하는 혈우병 치료제가 있는데 3분기에만 지금 23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 판권을 오리지널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중간 재계약을 하고 판매하고 재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사에서 국내 판권을 아예 가지고 와버립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재계약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앞에서 얘기했던 리바로, 햄브리라 외에도 악템나, 듀파락, 펜인젝트 안정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들을 굉장히 네.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24년을 조금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탈모랑 항압, 항암, 신약 쪽에 대해서 지금 임상이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네.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JW중해제약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 기동해 대표님의 종목하러 갈게요. 네, 애경케미칼입니다. 애경케미칼. 네, 지금 애경케미칼은 슈퍼 섬유로 불리는 아라미드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 이 TPC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라미드란 게 어떤 거냐면 중량은 강철보다 5분의 1 수준이고요. 강도는 5배 이상 높고 고온 500도 이상에서도 버티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5G 케이블에도 쓰이고 있고 네. 전기차용 타이어 안에서 좀 쓰이게 되면서 이제 완성차 향으로 좀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는 지금 TPC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전량 수입을 하고 있었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동사가 TPC 국내 개발에 착수를 한 점들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미 파일럿 생산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다가 데모 공장 설립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조금 양산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리튬 이온 대비해가지고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적으로 4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또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애경케미칼이 잠깐 조금 시세 분출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죠. 좀 지속적으로 리튬에 대한 어떤 공급 문제들 그리고 여러 이제 어떤 사용권에 대한 문제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 대체제로 나트륨을 쓰면 어떨까라는 기업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이미 애경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나트륨 2차 전지용 소재 가지고 있고 첨가제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 하드카본 음극재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관심 땡.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경케미칼까지 설명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종목 바로 소개해 주세요. 네, BHI입니다. BHI. 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10년 만에 전 사업 부분이 호황이 기대된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서 복합화력, 원전, 석탄화력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수혜를 BHI는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HRSG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배열 회수 보일러라는 건데 뭔가를 생산하고 나면 열이 발생을 해서 이 열로 다시 스팀을 한 다음에 이걸로 공급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쪽에 글로벌 원천 기술 보유 업체입니다. 그래서 복합 화력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BHI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 들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복합 화력이 중간에 꼭 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신재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가 꼭 필요한데 이 중간 단계에 필요한 것들이 원전이랑 복합화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폴란드 쪽에서도 이제 원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신규 원전이랑 복합화력 건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파트너사가 또 BHI입니다. 네, 그래서 좋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9년 최고치입니다. 지금 7천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수주 기대감이 있는 게 신한울, 3, 4호기, 폴란드, 사우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딱 맞춰서 BHI까지 굉장히 좋은 지금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다. 저 주가도 한번 기대해볼게요. 자, 이번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요? 네, 삼성 SDI. 삼성 SDI. 네, 배터리 셀 업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중국과 유럽 중심으로 전기차 수요가 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라는 어떤 기사들 많이 보시고 있을 겁니다. 그쵸. 지금 금리가 고금리 상황에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불만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경기는 뭐 계속 불황이고 중국 쪽이라든지 서유럽 쪽은 보시면 이미 그 저가형, 보급형 전기차의 침투율은 이미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정부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SDI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라인 쪽의 보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모델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배터리가 많기 때문에 피어 그룹들, 다른 배터리 셀 3사 대비해가지고 2사 대비해가지고는 안정적인 실적을 3분기에도 꾸준히 냈다라는 점들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타 다른 업체들이랑 같이 어떤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은 수준으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보시면 상당히 어떤 극심한 어떤 저평가 상태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면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 기관은 최근에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삼성 SDI의 주력 제품들을 보면 각형 배터리입니다. 6세대 각형 배터리 그리고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에서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각형 배터리로 보시면은 니켈 비중이 91%로 늘어났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도 늘어났고 리튬 비중이 줄어들어서 가격적으로도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LFP 네. 그리고 땡입니다. 자, 좋습니다. 삼성 SDI 셀 업체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 길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네, 트루엔입니다. 트루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관련 솔루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네. IP 카메라도 하고요. 그다음에 엣지 AI라고 하는 카메라, 그다음에 IoT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매출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IP 카메라가 가장 높고요. 80%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스트리밍 솔루션, IoT 솔루션이 8에서 5% 정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뉴스들 정말 많이 보시다 보면은 안 좋은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뭐 대형 인명 피해 얘기들도 있고 최근 들어서 잔혹 범죄 관련된 것들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 보면은 지금 영상 감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정치인들 플랜카드들도 보니까 뭐 경찰 인력 배치한다, CCTV 뭐 더 많이 설치한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트레인이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증도 굉장히 의무화했어요. 뭐 TAA라는 거를 인증을 의무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CCTV 시장에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가의 중국산들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실적은 당연히 개선될 수밖에 없고요. 행안부에서도 지금 27년까지 지자체의 CCTV를 지능형으로 전면 교체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수요만 따지면 50만 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27년까지 안정적으로 매출을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요. 내년 매출에 대한 뭐 증가치도 12%, 영업이익도 16%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루엔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8번째 뭐죠? 네, 이렌텍입니다. 이렌텍. 네, 휴대폰 케이스 제작을 하고 있고 뭐
뭐 전자담배용 소형 배터리팩, 그리고 ESS, 그리고 이륜차 등에 쓰이는 중소형 배터리팩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기 이륜차용 배터리팩은 혼다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해당 쪽 시장이 일본 내에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21년도에 이렌텍이 혼다에서 78억 원 매출을 냈었는데 지금은 110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고 혼다가 이제 본인들의 배터리팩을 이제 좀 표준화, 규격화 시켜가지고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혼다의 배터리팩이 규격 표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양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배터리팩 표준화를 위해 가지고 혼다를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는데 기존에는 일본 4개 배터리 회사에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삼성 SDI를 포함한 전 세계 21개국이 이 전기 이륜차 배터리팩 표준화를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중소형 배터리팩이 표준화가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렌텍의 중소형 배터리팩일 수밖에 없다. 혼다의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속적으로 캐시카우가 됐던 사업은 이제 전자담배 쪽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담배값 인상 이슈도 뭐 두 배 뛰기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자담배에 대한 어떤 인상에 대한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렌텍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전 아무 땡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괜히 긴장을 해가지고 그러게요. 여기 해서 지금 긴장하시는 거예요. 장투비준님께서 김 대표님 호수 앵커의 땡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온다 땡이 온다. 입수가 알겠습니다. 왔어요. 네. 마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길 대표님의 종목 알려주세요. 네, 한세 실업입니다. 한세 실업.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네. 의료 OEM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거는 의료 OEM 기업들이 주가가 사실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 지금 미국 쪽에 특히 이제 OEM을 저희가 많이 수주를 받는데 여기가 재고가 사실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 매출이 생길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지금 미국 쪽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작년 대비하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어찌됐건 재고를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가 거의 바닥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지금 재고를 다시 채워넣는 사이클을 들어오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은 전반적으로 의료 OEM 그 산업 자체가 네. 지금 오더가 굉장히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한세실업이 저는 가장 플러스 알파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요 거래처가 갭이랑 뭐 마트에 들어가는 저가 바이어들의 니트 제품을 주로 생산을 하는데요. 지금 이 저가 니트 같은 경우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회복이 제일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주요 거래처인 갭의 재고를 보니까 3분기 재고 자산이 작년 대비하면 26%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못해도 한 50% 정도는 다시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갭 1위 벤더사다 보니까 아마 재고 확충을 본격화한다라고 하면은 수혜는 한세 실업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자체 효율 개선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아마 9.1% 정도 예상합니다. 땡. 알겠습니다. 한세실업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 대표님의 아홉 번째 종목입니다. 대상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상 네. 홀딩스랑은 크게 뭐 관련은 없고요. 그냥 김치 사업을 위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치요. 네, 식품 사업으로 보시면 네. 좋겠고 뭐 청정원이라든지 미원, 종가 같은 어떤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을 가지고 뭐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전 세계 90여 개국의 김치와 어떤 조미료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K푸드 돌풍이 불면서 뭐 다른 식품주들은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만 김치 쪽 관련해서는 관심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용하게 외국인은 11월, 12월 내내 대상을 사들였다는 점들 좀 관심을 네. 가져보시면 좋겠고 이제 국내에서는 최초로 미국 현지에 김치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1,000억 원대 매출을 목표를 하고 있고 이제 미국 캘리라든지 버지니아주 그리고 뉴욕, 워싱턴 DC까지 김치의 날을 선포를 하게 되면서 김치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이제 영국에서 김치의 날을 11월 22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네. 김치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외국인들한테도 늘어날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의 종가김치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좀 뚜껑을 열어보면 미국 내의 아시안 식품 전문회사 럭키푸드의 점유율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 아시안 식품 전문회사 럭키푸드가 파는 서울김치는 월마트 전체 점포에 입점해 있는 반면에 대상 종가김치가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상이 럭키푸드 인수해버렸습니다. 해서 럭키푸드와 시너지를 내가지고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까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이 지금 다른 쪽 때문에 뜨겁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김치를 포인트를 가지고 대상을 풀어주셨어요. 시청자분들로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길건우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GS 리테일입니다. 네,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정리 싹 해서 90초에 네. 끝내야 돼가지고 네, GS 리테일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슈퍼, 호텔, 그다음에 프레시몰 이렇게 크게 이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 편의점 슈퍼 좋습니다. 네. 편의점 슈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 불안기에 조금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매점 출점 수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고요. 슈퍼 같은 경우에는 식품 비중이 원래 90% 정도 합니다. 편의점이랑 마트 같은 경우에 식품 비중이 5에서 60% 정도 하거든요. 근데 식품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아까 내식 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호텔 쪽도 괜찮습니다. 제주에 보면 이제 파르나스라고 해서 신규 개장을 작년에 했거든요. 근데 신규 개장 효과가 일반적으로 3년 정도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수기인 겨울이 끼어 있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실적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적도 아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사실 그 GS 리테일에서 항상 그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 그러니까 GS 리테일이 다른 리테일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던 가장 큰 게 사실은 프레시몰 때문입니다. 네. 네, 적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메꿀 거냐, 이거 따라잡을 수 있냐 그러면 이제 항상 나왔던 거는 야 쿠팡도 봐라 옛날에 따라잡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빨리 털어버리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4분기부터는 사업 철수 결정이 내려졌다 보니까 적자 규모가 축소되면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매수가 어떻게 진입해보면 좋을까요? 요거까지만 간단하게. 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지금 가격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빠지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아마 겨울철에 조금 저는 주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올 하반기 때까지 한번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 의견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기동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신세계 푸드입니다. 아, 역시. 네, 먹는 거. 그렇죠. 뭐 런치플레이션 때문에 점심값 부담 저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대단합니다. 네, 좀 합리적으로 좀 소비를 하고 싶은데 이렇다 보니까 뭐 구내식당이라든지 단체급식에 대한 수요가 그렇죠.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도 여기에 따라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체급식 수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21년도에 신세계 푸드를 보면 공정위에서 8대 대기업의 단체급식 전면 일감 개방에 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눈치를 보면서 이제 사내 급식 업체들을 개방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8개 대기업에서 한 10%, 20% 정도는 외부 업체에 개방을 하자라고 했는데 신세계그룹만 70%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세계푸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5%, 81%까지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매출보다 외부 대형 급식 사업장 수주로 충분히 노력을 한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삼성, 현대, SK, LG까지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단체 급식을 납품을 하고 있고 소비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를 되고 있는 점들은 저 또한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급식 시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이런 수요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프리미엄 급식 사업도 진출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프리미엄 아파트라고 하면 구내 식당 없으면 프리미엄 아파트로 껴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마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서울의 주요 프리미엄 아파트들의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점 네.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 푸드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다 소개해 주셨습니다. 각각. 자, 그렇다면 탑픽 종목을 딱 고르고 가격 전략은 진짜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길 대표님은요? 뷰노 묵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3만 5천 원. 알겠습니다. 뷰노 네. 첫 번째 알려주신 거 고르셨고 기동현 대표님은요? 신세계푸드 4만 400원, 목표가 4만 4천 원, 손절가 3만 7천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세계푸드와 뷰노를 탑픽으로 두 분이 골라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